지난번 3월 7일 날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난 재보궐선거 결과, 20대 청년들이 진보주의를 자처했던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보수주의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많은 표를 주었다고 20대 청년들이 변심을 했다고 합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참 낯짝 두껍게 소위 정치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어떻고 투표 결과가 어떻다라고 해서 진보니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젊은이들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배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변심,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표리부동한 행위에 지급을 하고 반대편에 표를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진보니 보수니 하고 구별할 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20대 남성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가정이 그랬고 교육이 그랬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기둥들입니다. 그 미래의 기둥들을 조미 설고 곰팡이와 묶고 개미가 깔가먹어서 힘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나는 20대 청년들의 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현실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게 굳은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회를 잡아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아프고 왜 그랬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의 잘못입니다. 20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